보드레가 약속한 곳을 갔다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김장 촬영을 저희 갔다 왔는데요. 가보시죠. 네, 함께 가시죠. 소개할 때도 많이 아니요, 아니요. 김장하러 올게요. 김장하러 올게요. 할렐루야! 오, 이거 잠깐만요! 박수! 저희가 이렇게 훌륭해. 아우, 이제 김장 멤버 하나 또 확보했어요. 근데 김치 담그지 마세요. 우리 집 김장도 안 하는데 내가 혹시 여기 와서 김장을 하고 있냐?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선배를 이겨먹는 시대야. 아, 아침 7시에? 네. 아,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우와. 얘는 맨날 이렇게 늦니? 그러게 말입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말 그냥 나왔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떼고. 누구세요? 아니 질문은 또 누구세요? 양희은 선배님. 양희은 선배님이. 아니 저는 오늘 김장하러 왔죠. 보드레언니다. 아니 정말 오게 될지 몰랐는데 보드레언니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김을동 선생님입니다.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장들이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고무장갑 그리고 앞치마 그리고 요거 꼭 있어줘야 됩니다. 요거 왜 썼냐면은 중간중간 긴장하다 보면 코 나와요. 요 신발이 중요해요. 완벽 방수를 자랑하는. 아 그리고 아 요거 곧 버리기 일보 직전의 조끼. 자 삼천포기 화이팅. 긴장 총을 들고 오셨네요. 아 좀 봉사하면 다 이거 가져가야지. 아이... 야 정말 부담스럽다. 너 어디 저기 김치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세아 씨. 진짜 너무 야 정말 웃기다. 어디요? 시작합니까? 아 이거 전부 다 내려야 되는 거지? 다 내려야 돼요. 와 진짜 많다. 이거 약간 와. 진짜 많더라고요, 저게. 네, 저게 와. 또 평창에서 올라오는 김치래요. 아, 저 배추 절인 경우. 네, 절인 배추. 무냉지 배추 뭐 이런 건가 보다. 아줌니!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저기! 야, 생주 갔다가 여기 한번 싹 닦아요. 근데 여기 생선 어딨어요? 아, 저기 생선은 오늘 야, 하루 쉬어. 아, 하루 쉬어? 오늘 김장 때문에 쉬고. 아, 나는 생선이 아줌마네가 제일 맛있는 생선은 세안이에요. 아우, 나. 아이고, 아우, 아이고, 예, 아이고. 참 어딜 가도 재영 씨는 자기 일 꿋꿋하게 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되게 열심히 방송 분량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입으로 일하고. 저게 정말 묵묵하고 아주 발라요. 여기다 부어? 있어봐. 어, 거기다 부어. 그 붓고 저기 이 비닐을 쪽쪽 짜갖고 양념을. 어, 한 방울까지도 다 쓰여요. 아까부터 봤는데 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음이! 너 아니, 공부 안 하고 여기서 또 뭐 하냐? 아니 엄마 이 집 김치도 못 담근 사람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겨? 아니 저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만 하다 갑자기 꽁트에 합류하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 아들이요 인사요. 우리 아들이 사투리가 어색하구만. 그러게 말이야. 너 빨리 서라 여기서. 이게 집어갖고 혹을 들어 올려 또 넣어 들어 올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넣는겨.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속을 이렇게 그렇지 켜켜이 잘 들어 올려. 저 계속 보는데 세아씨는 저기 사시는 분 같아요. 저기 계시는 분 같아요 원래. 그냥 왜 어디 나라 가면 현지인 있잖아요. 현지인 수준이에요 그냥. 그래 놔둬도 김치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일이란 게요. 1년 양식인 게. 이거를 버무리 갖고 한번 먹어봐야 해요. 짠가 안 짠가. 평창 배추라서. 이거 뭐 얘를 반짝 잘 짧아서 이렇게 감아요? 감으면 더 좋죠? 맛있네. 먹는 게 반이에요? 계속 드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배추, 절임 배추가 3,000포기가 왔는데 나갈 때는 다 담고 보니까 2,500. 한 집에 15개 먼저. 15개씩 넣어요? 목사님! 저희 것 좀 봐주세요. 목소리 바뀌어 소리가? 네. 목소리, 그, 목소리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아, 네, 잘했어요. 아니, 그렇게만 모시고 가시면 어떡해요? 영혼이 너무 어두운데. 목사님이 하던 어둠이
부끄러우신가 봐. 아 근데 철벽남이시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엮일까 봐 말 한마디 안 하네. 아니야 그거 말고 더 작은 거. 김장 속에 피어나는 우리의 애장. 혀가 어디 간이 어디로 갔나 봐요. 너무 매울려나? 네. 목사님 제가는 사실래 공복에 드셔야 돼요. 야 지가 치워. 아니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날로 갈게요. 목사님 하나만 드세요. 날씨 어떠세요? 가질 못하겠다. 그냥 정말 꼴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아우 저한테 유혹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양념을 너무 애끼네. 이렇게 하면은 넌 백김치하고 멋이 달라. 내가 한 거요. 빨그죽죽하게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아우 이거 하니까 땀이 나는 것 같아. 추운 게 아니라 아우 너무 덥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또 허리도 아파요. 저 자세가. 맞아. 아 좀 더 키가 크니까 저렇게 완전 어부정하게 하니까 재영 씨 힘들었겠다. 자 양념을 잘 아껴야 됩니다. 아, 잘하고 계신데 저 아저씨는 참 못하고 계시네. 아, 예. 아멘. 너무 많이 하고. 예. 너무 많아. 이제 나 여기서부터 예. 여기 조금 달고 이렇게 그냥 갖다 바른다라는 느낌. 좀 빠르기로. 예.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예. 뭐 잘하시네. 쫙쫙 밀어서. 역시 많이 봉사해 보신 손은 다릅니다. 예, 역시 손도 빠르시고 예. 양념도 적당히 딱 맞춰서 해주시고. 예. 아 근데 자꾸 뜯어먹게 돼. 배추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김치를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먹는 예, 맛있는 거 같아 정말. 우리 먹는 그대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딱 먹어보고 양념도 되게 밥 먹으러 왔어? 세야 진짜 많이 정말 저는 이 작작춤 쳐먹으라고 진짜 먹방이에요 먹방 네 안녕하세요 예방주사의 깜찍 리포터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요 이웃사랑 김장돕기 한창인 홍익교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할 것 없이 모이셔가지고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죽겠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니 뭐 재지셨어요? 이렇게. 자, 집사님, 네 몇 시부터 오셔서 지금 담고 계신가요? 9시요. 9시요? 네. 저희 7시부터는 늦게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네. 어제 간은 좀 보셨나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아, 또 그 사이에 늦게 오셨는데 드시기까지 하셨어요? 아, 네, 정말 대단한. 먹으면서 해야지. 네, 먹으면서 해야지. 맛있는 정답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고 계시죠, 김치? 아, 주변에 부르이웃더라고요. 네. 노인정하고. 예, 여러 곳으로 가서. 아, 정말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침부터 진짜 무거운 거 너무 많이 나르시는 것 같던데요. 네. 몇 상자를 지금 나르셨나요? 세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와, 아니, 근데 사실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 가는 거예요. 네. 빨리 와 왕서방. 랄라 가이바이. 이게 연결이 연결이야. 땅정딩홍 김성진. 나가요. 아침에 피곤할 텐데 그래도 얼굴이 활짝 폈어요.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셨다고요.
저는 이분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니까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나 이영호 이영호 한유 응모 좋은데 좋은데 나무나 못하시고 더러우신 아이 눈살이 되게 많아요. 예 나무나 네 안내소 네 아 더 덜이라고요? 이거 갖다가 아 나무나 더 어렵고 예. 여러분이 같이 사시는데 아니 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문이 나 몸나오면 더 안 좋은 사람이 문이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주라고. 아 진짜 오빠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